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창술 100회 이후 최종 설명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실 창술은 특신 창술사고 장비 세팅부터 보석, 트포는 뭐 먼저 해야 되는지,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면 뭘 내려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특성비는 목걸이에서만 신속을 챙겨주고요. 나머지는 올 특화입니다. 각인은 절정 원한 예둔 저밭이에요. 돌대가 아니라. 그리고 각성입니다. 저밭이 왜 들어갔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특신 창술사 스킬 트리 먼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반월섬, 난무 특화, 최후의 판단, 강품배기에 룬은 압도를 꽂았습니다. 압도를 꽂은 이유는 지금 쿠크세이튼 때문에 꽂아놨는데 여기에 심판을 넣어서, 단죄를 넣어서 단죄 심판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선풍참은 챙겼습니다. 이거는 제 무빙기, 무빙 혹은 무력화, 짤무력화를 넣기 위해서 좀 챙겼고요. 그리고 천량추입니다. 천량추는 당연히 카운터 및 무력화 때문에 챙겼습니다. 스킬 포인트는 주지 않았어요. 청룡진입니다. 10포인트 스킬 레벨 10 찍었고요. 빠준의 집중 공략에 치명적인 창, 그리고 스킬 룬 효과는 룬은 집중을 꽂았습니다. 일성각입니다. 탁월한 기동성 하나 찍었습니다. 질풍참이에요. 빠른 준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룬은 풍요를 꽂았는데 지금 최근에 특성 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풍요 룬을 굳이 안 챙기셔도 될 것 같아요. 공의 연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멋있어서 쓰고요. 탁월한 기동성 하나 찍어놨습니다. 스킬 룬 효과는 정화를 찍어놨는데 이것도 쿠쿠세이튼 때문에 찍어놨습니다. 스킬 룬은 안 꽂으셔도 돼요. 다른데 더 요긴한 걸 꽂으셔도 됩니다. 이걸 안 쓴다면은 보통 뭐를 쓰냐면은 이제 연안섬에 1트포 급습을 쓰죠. 이동기로 보통 이걸 씁니다. 보통 공의 연무는 비추예요. 공의 연무는 무빙이 너무 답답해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걸 보통 안 쓰는데 저는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맹룡열파입니다. 지금 이 맹룡열파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빠른 준비에 우회배기에 각성을 쓰고 있고요. 룬은 압도를 꽂았습니다. 이 압도 꽂은 이유는 쿠크세이튼도 좋고 그리고 맹룡 자체가 무력이 상당히 높은 스킬이기 때문에 압도를 꽂아놨습니다. 맹룡열파에서 지금 이트포 우회배기 대신에 요즘 또 뜨는 게 이게 지금 이 정교배기입니다. 추가배기입니다. 이 추가배기는 이런 식으로 나가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력이 아마 좀 더 높고 데미지도 좀 더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조만간에 이걸로 바꿀 예정인데 보통 창술 뉴비분들한테는 우회배기를 추천드립니다. 우회배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집중 스킬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괭혈파에 질풍을 넣었어요. 그래서 빠준 창끝 공파섬인데 아까 반월섬에 단죄를 넣게 되면 괭혈의 심판을 넣으셔도 돼요. 혹은 사두의 심판을 넣으세요. 그래서 단죄 심판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성강천 약포 빠준 강력한 마무리예요. 그리고 전룡새입니다. 전룡새도 이것도 취향 좀 갈리는데 마력조절 급소강타 정확한 공격인데 전룡새를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전룡새를 안 쓰신다면은 전룡새 포인트를 내려버리고 회선참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선참 1트포는 뭐 편한대로 쓰시고 보통 약포에 연속회전이죠? 뭐 이런 식으로 약포에 연속회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령포는 당연히 빠준의 파창의 약포입니다. 단 이게 특신 창술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게 장비죠. 1370을 찍은 창술사 분들은 특신 창술사라면은 냉옥 세트를 둘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탄에 진입하시게 되면은 보통 지금 제가 3회를 끼고 있는데 지금 집에 6셋을 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신 창술사기 때문에 남바절이 의미가 없어요. 보통 세구빛 혹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추피가 달린 카드나 뭐 공격력이 달린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아무거나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기본 스킬 사이클 설명드리면 청룡진 꽂고 맹룡 날리고 반월섬 날리고 선풍참문 같은 아덴기로 아덴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일성각으로 빠지거나 스페이스바로 빠져서 여기서 괭혈파를 땡겨줍니다. 괭혈파 땡겨주고 정령포 날려주고 유성강천으로 붙은 다음에 전룡새 켜줍니다. 그리고 남은 짤 시간에 사두 한번, 사두는 트라이포도 없어요. 그냥 한번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청룡진, 맹룡, 반월, 선풍이나 질풍참을 써줘서 아덴을 채워주시고 빠진 다음에 괭혈이나 정룡을 날린 다음 유성으로 붙어줍니다. 그리고 전룡새 켜줘요. 보석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괭혈파 멸화 챙겼습니다. 청룡진은 쿨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용세를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용세를 땡겼는데, 회선참을 쓰신다면 회선참 멸화보석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령포 당연히 홍염하고 멸화 챙겼고요. 반월섬 홍염하고 멸화 챙겼습니다. 유성 멸화 홍염 챙겼고요. 맹룡 멸화 홍염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트포작인데, 트포작을 뭘부터 해야 되냐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의미해요. 무의미. 어차피 트포작은 결국엔 다 해야 되고, 뭘 먼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띄는 데미지 차이 없습니다. 보통 본인이 트포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골드를 이만큼 모아놓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유의미한 차이가 바로 보이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 창술사분들은 트포작에 우선순위를 둔다 한들 전체적인 DPS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고인물들이나 트포작 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초보분들은 다 하시면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좀 드리자면, 주력 스킬인 정령포, 유성강천, 괭열파, 혹은 회선참이죠. 그리고 맹룡열파, 그리고 반월섬에 있는 딜에 관련된 트라이포드를 우선순위로 주시면 돼요. 다만 이 중에 맹룡열파의 빠른 준비, 요거 우선입니다. 요거 스킬 사이클이 안 맞아요. 저걸 안 찍으면. 청룡진도 마찬가지로 빠른 준비 우선이에요. 정령포 마찬가지로 빠른 준비 우선입니다. 유성강천은 마찬가지로 빠른 준비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트포작을 할 때 빠준이 우선입니다. 왜냐, 빠준이 안 돼 있으면 스킬 사이클이 안 맞아요. 빠준 다 하시고, 그리고 딜 관련된 거 하시면 됩니다. 스킬 사이클 돌림에 있어서 각성기는 어느 타이밍에 넣냐? 당연히 집중 스탠스에서 난무 스탠스로 돌린 다음에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청룡진을 쓰고, 그리고 각성기를 날리시면은 이렇게 크리가 잘 터집니다. 꼭 스페이스바나 일성각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괭열 때문인데, 이 지금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있죠? 몬스터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이 거리가 창극 공격의 유효타 범위입니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이만큼 특치에서 창술을 특신으로 왜 넘어왔냐 라는 질문도 진짜 많이 받는데, 답답해서 넘어왔습니다. 답답해서. 딜포텐이 뭐냐, 그러니까 딜을 뽑을 수 있는 기대값의 맥시멈 그 어떤 갭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치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이번 쿠쿠세이튼처럼 방방 뛰는 곳에서 특치를 채용을 하게 되면은 백을 잡아야 된다는 그 페널티가 너무 압박이 됐어요. 압박이. 그래서 특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창수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마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마나가 부족한 이유는 진짜 단순해요. 보통의 창술사가 마나가 부족한 이유는 당연히 극딜을 하다 보면 마나가 마르는데, 창술사분들이, 초보 창술사분들이 어떤 실수를 자주 만드냐면, 쓸데없는 스킬을 씁니다. 봐봐요. 이동기죠. 아덴용이죠. 무력 및 아덴용이죠. 카운터 스킬이죠. 이동기죠. 딜 스킬 뭡니까? 난무에서 반월성? 맹룡이에요. 얘는 시너지고. 즉슨 아덴이 없으면은 안 써도 되는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다 써요. 막 이렇게 다 냈다 꽂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마나가 마르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딜을 막 다 넣어. 쓸데없는 스킬을 추가적으로 쓰니까 마나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창술은 메인 스킬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맹룡, 반월, 그리고 청룡, 그리고 괭열, 혹은 회선참이겠죠. 사두를 쓰시는 분은 사두도 마찬가지고, 유성, 전룡세, 정룡포예요. 잘 안 쓰는 스킬이 나선창, 선풍참은 천량추, 일성각, 질풍참, 공의 연무인데, 안 써도 되는 스킬을 그냥 본인이 돌림으로써 발생되는 마나로써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는 버릇을 해야 돼요. 최대한. 용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동기, 무력 및 짤 이동기 플러스 아덴용, 카운터용. 이거를 안 쓰는 버릇을 해야 돼요. 최대한. 물론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최대한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근데 그걸 좀 안 쓰는 버릇을 하시면은 마나 부족 현상은 많이 안 생길 겁니다. 각성기는 2각이 더 셉니다. 풀틱 기준은 2각이 더 세요. 근데 내가 왜 1각을 쓰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봐봐요. 1각은 캐릭터가 뒤로 움직였죠, 방금. 난 이것 때문에 써요, 사실. 이거를 그림판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창술로 쿠쿠세이튼 할 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쿠쿠세이튼이 3패에서
무지개 그림, 무지개 장판 뽑는 거 알죠? 이렇게 화면 긁는 거. 이렇게. 이때 거리를 잴 수 있어. 일각은. 대각선으로 긁을 때, 약간 내가 여기 딱 붙어서 일각을 쓰잖아요? 그럼 캐릭터가 뒤로 빠지면서 안 맞아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나는 일각을 써요. 느낌 아시겠죠? 이런 그림. 이각은 내장딜이에요. 그냥 파고 들어버린단 말이야. 물론 끊을 수 있지만 본인이. 그래서 쓰는 거임. 그래서 딜 차이는 이각이 좀 더 높아요. 각인은 절정 원한 예둔 저밭 각성인데 저는 왜 저밭을 쓰냐면 자 돌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 돌대 저밭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돌대는 이동 속도가 증가된 만큼의 어떤 비례로 공격력이 올라가죠. 맞죠? 근데 저는 괭혈파를 써요. 괭혈파는 뭡니까? 집중 스탠스예요. 집중 스탠스. 집중 스탠스는 이동 속도가 증가되는 아이덴티티 기본 성능이 딸려 있어요. 맞죠? 그래서 본인이 괭혈파를 쓰면은 돌대를 써도 돼요. 근데 본인이 괭혈을 안 쓰고 회선참을 쓴다. 회선참은 무슨 스탠스? 나무 스탠스. 나무 스탠스는 이동 속도 증가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아이덴티티 효과가 이동 속도 증가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돌대 효과를 더 못 봤지. 돌대는 약간 가성비로 끼는 경우가 좀 커요. 그래서 저는 저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돌대가 안 좋다는 게 아님. 그냥 평균적인 DPS를 보면 저밭이 조금 더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요. 스킬 미스 나서 스탠스 전환할 때 아덴이 털차도 쿨감 때문에 전환하는 게 맞나요? 이미 돌려버렸으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스킬이 그 정도로 미스 나진 않을 텐데. 왜냐면요 보세요. 저 이제 제 스킬 트리에서 말씀드릴게. 스킬을 두 개만 박아도 이 정도임. 지금 저 스킬 3개 안 썼습니다 방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두 개만 들어가도 이 정도임 지금. 스킬이 뭐 한 5개가 삑이 났다. 한 3개가 삑이 났다. 그래서 아덴 덜 찼다. 근데 이제 남는 스킬이 무슨 쿨이 긴 스킬 같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거고 쿨이 짧은 스킬이면 잠깐 기다려주는 게 좋죠. 특신 창술사 기습 각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신 창술해가지고 기습이요? 나쁘진 않음. 왜냐면은 지금 이 녀석 백어택 달려있고 지금 이 녀석 백어택 달려있고 주력기가 거진 백어택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다 꽂을 수만 있으면. 근데 이제 기대값이 저밭에 비해서 많이 높냐 낮냐 이제 뭐 혹은 예둔에 비해서 많이 높냐 낮냐인데 아마 기습이 좀 더 높긴 높을 텐데 그거 좀 부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습 쓰고 싶으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르고스 시즌 전에는 창술사 기습 많이 썼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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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